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 그의 전기에 나온 에피소드 한 가지입니다. 부통령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소련의 서기장이죠, 1인자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이 장례는요, 철저히 공산당식으로, 아직 냉전시대였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예수의 이름, 뭐 영생, 뭐 전혀 그런 말 한마디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공산당식으로. 장례식이 다 끝났을 때에 브레즈네프의 미망인이 나와서 관 위에 하얀 백합 한 송이를 얹어놓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백합은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 아닙니까? 남편의 관 앞에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러요. 이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조용해집니다. 핀 하나 똑 떨어져도 소리 날 것처럼. 보니까 이분이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이 러시아 정교회의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호를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장례식에 참석해 있던 뭐 다 공산당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던 분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그런데 성호를 걷는 사람들이 여럿이 여기저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던 공산주의 아닙니까? 종주국이 아닙니까? 뜻밖의 일을 목격한 거지요. 조지 부시가 놀라서 훗날 전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기독교의 근간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나 위하여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후에 예수님 다시 생명의 부활을 이루시고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부활은 죄의 결과로 생긴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사망 권세가 예수의 생명의 능력 앞에,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정복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분의 그 부활의 생명은 믿는 자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참 잘 달려오신 거지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들과의 조우,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마지막으로 한번 딱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최고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전까지는 개고양이처럼 으르렁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유종의 미를 서로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평안한 말, 뭐 그런 거 해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 대뜸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우리 예수님은 물론 전에도 제자들을 많이 꾸짖고 책망하고 왜 이러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꾸짖으신 그 내용, 그 강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전의 그 어떤 책망과 꾸짖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강도예요. 아주 세게 강한 책망. 왜 그럴까요? 부활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부활 사건을 이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죠. 기독교의 요체 중에 요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 여러분, 이 복음의 정수가 그 안에 핵심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권이 나버리면 모든 기독교의 신앙은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는, 다 무너지는 거죠. 마가는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막 책망하는 그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도 굳이 책망하는 그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들은 벌써 네로 황제 지금 시기거든요. 벌써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의 다스리는 통치기간 동안 이제 순교를 하게 될 겁니다. 네로가 끝나고 나면 다른 황제들이 계속해서 즉위를 하면서 예외 없이 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고 도륙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아든,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왜 이 부활을 믿지 않느냐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고 꾸짖는 이 말씀, 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구나,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기둥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 확신이죠. 이 분명한 자각, 신앙적 이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 이 로마에서 예수 믿고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될 이 성도들,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침륜에 빠져들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실로 그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될 때, 또 검투사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아,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하여 나를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용히 조용히 어린아기 끌어안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잡고 죽임당하면서 맹수에게 뜯기면서 그렇게 조용히 고요히 찬양하며 죽어갔던 거지요. 그런 뜻밖의 모습에 처음에는 막 난리 난리를 벌이면서 수만 명이 확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막 열광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광란에 빠져있던 로마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뜻밖의 현상 아닙니까? 인지상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예수는 과연 뭐냐? 저들의 기독교 신앙은 과연 어떤 거냐? 궁금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요한 침묵으로 다 그 경기장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성도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평온함을, 그러나 불신 세상에는 당혹스러움과 의문점을 던져주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인생을요 우리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주치는 일들의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인생 최대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인생 최대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미지의 세계, 그 죽음 이후의 삶, 과연 무엇이 내게 다가올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앞두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본능적이에요. 또한 죽음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 결코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최대의 실패를 맛보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을 나는 누린다, 이걸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 뭐가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믿는 사람들을,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소유한 사람들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좌절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며칠 전에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 2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야,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그냥 그 쌍둥이 빌딩에 여객기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막 그 무너지는 그 장면을 TV로 보고, 와, 그 수업 듣다가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또 그때 뉴욕에 계셨습니다. 집회하시고 그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곳, 뉴욕에 두 개 공항이 있거든요. JFK 공항하고 라구아디아 공항. 여기서 이제 다른 주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 건데, 그 저는 그때, 야, 이 큰일 났다. 혹시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때였었습니다. 근데 벌써 20년이 지난 거지요. 재작년에 뉴욕에 갔을 때, 이 9.11 테러로 무너진,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현장, 거기를 다 파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기념관을 세웠더라고요. 9.11 테러 기념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막 그 화재 진압하다가 우그러든 그냥 막 소방차라든지 그냥 그 주춧돌, 그리고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그대로 떼어가지고 그 쫙 긴 계단을, 이걸 그냥 그대로 떼가지고 여기다가 기념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H빔 다 휘어지고 우그러진 H빔 같은 것들을 거기다 높게 높게 그렇게 막 세워놓고, 그 당시에 막 전화 119에 막 걸려왔던 다급한 전화,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 당신 사랑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막 녹음이 됐던 그 실제적인 그 음성, 이 파일을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그 막 들으면서 그걸 우리가 관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한쪽에 가니까 이렇게 거기 이제 터치 스크린들이 한 뭐 수십 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암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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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흑에. 이렇게 이름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앤드루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앤드루 킴. 킴 아닙니까? 킴. 우리 킴 씨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아, 한국계 교포구나. 이거 눌러봤습니다. 26살의 앤드루 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청년, 26살. 엄마 아빠가 유수한 대학 나와가지고 이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는 그 금융의 본산지 여기 들어가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대학생 선교회, 이 CCC에서도 이 청년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 이제
6천 명이 모이는 이제 부흥 집회에 그 찬양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앤드루 킴이 그 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막 계속 연습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 이 테러에서 희생당해가지고 이 집회에는 가지를 못한 거죠. 근데 친구들이요, 아, 하늘나라에서 우리 앤드루가 우리가 여기 참여해서 찬양하는 걸 원할 거야. 딴 친구들은 다 그 집회에 가서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하늘에서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을 앤드루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인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잘 섬겨도요 비극이 다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나만 면제시켜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당할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슬픔과 고난과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석이,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세상은 말을 해요. 사망했다, 죽을 사 망할 망. 그러니까 세상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규명을 하는 겁니다. 규정을 짓는 거예요. 죽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지옥 백성으로 결국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천하셨습니다. 불을 쏘 하늘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열어 제끼고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자리,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죠. 그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아픔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의 기둥이 굳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인데, 아니 벌써 여러 사람이 나 무덤 문 열렸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거 봤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걸 다 얘기하는데도 이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막 꾸짖으시는 거죠.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신앙을 전파해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혼낸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믿게 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됐어,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을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람이 남기는 이 최후의 말,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의 일입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고통 많이 받으시면서, 어느 하루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할아버지 뵙고 싶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걸럭걸럭 하시면서 그 암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도 저한테 이제 성경을 하나를 주세요. 지금도 제가 참 애지중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집에 가가지고 그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일 그 안에 속표지에 할아버님이 모나미 볼펜으로 삐뚤삐뚤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쓴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 되거라. 그게 저희 할아버지, 이 손자. 이후에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회복을 못하시고. 저에게는 이 할아버님이 주신 그 성경에 나온 그 문구가 저에게 주신 유언이 된 겁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제
생각을 하실 때면, 이 손자 생각을 하실 때면 가장 최우선순위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목사 되는 것, 훌륭한 목사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이것이 그분의 저를 향한 최우선순위였던 것이죠. 그걸 남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남기셨습니까? 야, 잘 살아야 돼. 야, 성공해야 돼. 야, 너희들 말이야, 좀 화목하게 지내. 맨날 너희들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는 너희들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면서 좀 잘들 살아. 여러분,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예수님은 최후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남기신 겁니다. 왜요? 멸망할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법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는 복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계속 1장부터 지금까지 봐왔지만 그 1장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전과정,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일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에? 온천하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러니까 모두가 주가 필요한 거죠.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모두에게는 사망권세에서 놓여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걸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한 거죠. 제가 가서, 너가 가서, 이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우리 모두가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외 없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요, 그 복음 앞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온 인류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남녀노소가 있고 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강한 자, 뭐 남자와 여자, 뭐 하여튼 이 지역 사는 사람, 저 지역 사는 사람 다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복음이 전해지면 딱 두 부류로 인간은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딱 두 부류. 16절 말씀을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회색지대 없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이 부류, 구원받는 백성, 구원에서 제외되는 백성, 정죄받는, 저주받는 백성, 이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나누는, 영원을 나누는 그 순간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서 이 복음을 받게 됐고 믿게 됐고 예수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요, 찬양의 제목 중에 찬양이요, 우리의 예배의 이유 중에 이유인 겁니다.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살고 있던 동네에 이제 홍수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할머니 한 분이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익사를 하신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폈는데 거기 이제 폐물이 손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남들 다 도망을 갈 때 함께 도망갔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 장롱 뒤져가지고는 그 아까운 폐물을 그거 그냥 포기를 못하고 마치 그 롯의 아내와 같이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꺼내고 그거를 붙잡다가 결국에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홍수에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거죠. 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 선택의 순간 그까지 폐물이 뭐라고. 근데 문제는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은 모르지만 그 할머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홍수가 모든 인간에게 다 그냥 결국 몰아닥치는데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데만 성공하고 잘 나가야 하고 내 인생은 특별해야 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야만 해, 여기에 모든 신경이 다 초점 맞춘 채 정신이 다 여기에만 꽂힌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중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의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늘 철저하게 시간을 계획표를 짜가지고 다 바늘 초침처럼 살아가던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시간을 아꼈어요. 너무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철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법학자요 대학 교수이기도 한 그 당대의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잉거솔, 이 친구에게 시간 내주는 것만큼은 자기가 세우고 있는 모든 스케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가 만나러 온다면 꼭 만나주고 시간 막 바꿔서라도 이 친구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 말이야, 잉거솔에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가 자네 아는데 말이야. 그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참으로 사랑하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면 내 시간표가 아닌 그 친구의 시간표대로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말년에 이 브룩스 목사님이 병들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면회를 다 사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잉거솔이 찾아온다면 걔한테는 내가 만나주겠다. 그 면회 허락을 미리 딱 해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잉거솔이 찾아왔어요. 자네 왜 나한테만 면회를 허락했나?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 그야 다른 친구들은 다 천국에서 내가 만날 게 분명하고 하지만 자네만큼은 그 보장이 없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이라도 자네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로버트 잉거솔처럼 적극적인 무신론자로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삶을 물론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결과는 별반 다름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돈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성공과 꿈의 성취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그것이 그의 마음의 우상이 됐어요.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깨도록 부름받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즉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늘 가. 등떠밀어가지고 그냥 이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즉 복음 전파에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겠다, 도우시고 힘주시겠다, 이 약속 주시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는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등극하신 권능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너희가 뱀과 전갈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받을 은혜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보장된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진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 베드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바울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역사들, 이게 이제 표적이라는 거죠. 사인. 어떤 사인입니까? 이 복음이 진실한 것이다. 이 복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은 진짜야. 이것을 지지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 기적의 역사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은 도외시한 채 그냥 막 능력에만 초점 맞추고 표적 역할을 할 뿐인 이 기적에만 자꾸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마치 무당이 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귀신의 힘으로 작두 타는 것, 10% 날 서 있는 작두 타는 것과 여러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제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은 놓쳐버린 채 그냥 능력만 추구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예요. 복음 빠진 힘과 능력과 기적은 여러분 안고 빠진 찐빵, 별반 무의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핵심이에요. 복음이 요체인 겁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20절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은 대더눈의 막을 이제 딱 접고 내리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 다음에, 물론 글로 써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떤 마음이 그 마지막 점 딱 찍은 그 뒤에 담겨 있을까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쓰여있지 않은 그러나 우리를 향한 문장이 있을 거예요.
전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마가복음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너 믿고 구원받고 너도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식사하면서 제 아내하고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설교를 한다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택시 탔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택시기사분이 60대 점잖은 그런 표정의 분이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택시 타고 가다가 이분에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아, 옛날에 조금 다녀봤어요. 아저씨 교회를 꼭 다시 나가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 가셔야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쭉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린 거죠. 이후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발발을 하면서 전 세계로 막 퍼지고 그 시간이 쫙 흘러가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또 이제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몸이 좀 피곤했습니다. 그냥 택시 그냥 눈 감고 가면서 오늘은 뭐 전도 아운 너무 힘들다 오늘은 그냥 가야지 그러면서 있는데 택시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기사분이 자꾸 이렇게 백미러로 이렇게 흘끔흘끔 보더라는 겁니다. 제 아내를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러더니 말하기를 저기 아주머니 혹시 한 1년 전쯤에 저한테 교회 꼭 나가라고 그 전도하신 분 아니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맞더래요.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 1년 전쯤에 아주머니가 저한테 교회 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막 그랬던 그 전도했던 게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 1년 만에 또 만난 겁니다. 택시 안에서. 하필이면 오늘은 내가 꼭 전도를 너무 힘드니까 안 해야지. 마스크도 쓴 김에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가야지. 그 마음을 가진 그날, 그 시각에 그 차를,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또 가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그때도 너무 고마웠고 지금도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택시비를 깎아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우리 그렇게 지내면서 입이 잘 안 떨어져요. 특별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이 세상 불신자들이 사회가 교회를 막 비난을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그러한 이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누군가 친지 중에 누군가 친구 중에 누군가 동료 중에 누군가 그 안에는 여전히 영생을 주시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너가 가서 전하라 날 소개해라 네가 초청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전 과정을 지금 오늘 정리를 했는데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마가복음의 내용의 절반은 우리가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물론 남는 거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가복음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 용기를 내볼게요, 순종해볼게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하사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작은 결단의 첫 발걸음이 우리 한번 띄워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